배고파서 배즙밀비 하나 먹고 준비하고 이제 나가려고 해요. 뭐야, 젓가락이 없네? 저의 물통입니다. 귀엽죠? 진짜 호환이 가서 발이 후들거리는 것 같아요. 아, 너무 힘든데? 못 할 것 같은데? 진짜 합칠 것도 있는데 이러고. 계란 튀기는 중. 후라이가 아니라 그 튀김인데. 짠, 계란 후라이랑 사워도우랑 방울토마토. 그리고 이 오늘은 피넛 피칸 버터랑 먹을 거예요. 얘도 뉴욕에서 사온 거. 빨리 먹어버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얼마 안 남았냐. 아이고, 근데 이 버터의 단점은 뭔가 첨가물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 이렇게 사실 딱딱하게 굳어요. 그게 약간 단점이라면 단점? 맛있어. 결국 잼 다 먹어서 이 캐럿 케이크 잼도 꺼냈습니다.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이 빅스푼이 보이면은 꼭 사세요. 좀 조그만 거 사와가지고 약간 후회하고 있어. 뭔가 진짜 당근 케이크를 땅콩 버터와 한 맛? 그래서 이렇게 사실 되게 꾸덕꾸덕합니다. 비주얼은 조금 안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진짜 맛있어. 이렇게 빵에 발라 먹으면 맛있어. 짠, 제가 오랜만에 신발을 하나 샀는데요. 오랜만 맞지? 나이키 슈프림을 샀습니다. 짜란, 이런 컬러 있는 거 아셨어요? 이런 컬러 완전 처음 봐. 뭔가 완전 초콜릿 색깔? 있더라고요. 예쁘죠? 가격은 159,000원 정도였는데, 근데 얘가 문제는 아닌데 얘가 290밖에 안 남은 거예요. 290이랑 300. 그래서 그냥 290 샀습니다. 저 원래 270인데 짠, 어때요? 예쁘죠? 색깔이 잘 안 보이나? 이런 색깔입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사실 너무 커서 제 엄지발가락은 여기 있어요. 여기 꽉 쫄라매서 신어야지 뭐. 우유야, 콩국수 같아. 저는 피부과를 갑니다. 오늘은 오늘은 자기 관리 데이예요. 성찬 막국수. 시원한 거 먹고 해야지. 내가 맛있게 못 쳤어. 먹어봅시다.
맛있겠다. 산더미야? 면 양이 엄청 많아. 완전 산. 난 이걸 먹을 때마다 에스파가 생각나. 뭔가 새 맛 나지 않아? 국물에서 새 맛이 나. 빛과도 알리야. 오늘 뭐 했어? 얼굴 조졌어. 뭘로 조졌어? 입모드, 슈링크, 지방 분해주사, 보톡스, 그리고 줌패스? 자이로는 절대 빼지 않겠다는 거네. 어서 오세요. 나는 겨드랑이 제모도 했어 오늘. 진짜? 근데 나 예전에 제모했을 때 진짜 아파서 죽는 줄 알았거든? 근데 뭐 기술이 많이 발전한 건지 막 많이 안 아프던데? 겨드랑이 안 세게 제모했었어? 안 건가? 아니 나 한 번 안 해봤는데 나 여긴 제모했잖아. 겨드랑이 제모는 처음 해봤는데? 그냥 다섯 번 해야 된다 던데? 난 아무래도 인구점을 가야 돼. 이거 뭔지 모르는데 사고 싶은데 디즈니 모먼트 퍼지 귀여울 것 같아. 근데 왜 일본어를 모르는데? 또 귀여워 도라에몽. 너무 귀여운데? 이거 사고 싶다. 빈티지 데니 83,000원? 어릴 때는 진짜 이런 색연필 같은 거 사는 거 엄청 좋아했었는데 쓸 일이 없으니 요즘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예쁘다. 스티커북 너무 귀엽다. 엄청 두꺼운데? 이렇게 휴지 하나 휴지 달라고? 깜짝이야. 그게 안 따라주는구나. 근데 하긴 잘하는데. 4,000원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스티커 처음 봐. 그러는데. 완전 해자야. 그러니까. 나 해자 스틱 버전으로 이렇게 갖고 싶다. 이것도 오는구만. 아, 뭔가 귀찮은데. 첫날 터치제 비포 더블을 구매하면 아이스 드립 커피가 공짜. 아침 10시 반에서 새벽 4시까지 가까운 맥타이브에서 만나요. 여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르기 박스 아래로 먼저 나오고요. 그다음 안전 이거 도장 다섯 개 채우면은 채우고 도장 깨기. 도장 다섯 개. 때는 덥고 계절은 계절 다워야 한다고는 말은 하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일 거라고 하는 말이죠. 교통 정보입니다. 오후부터는 빗줄기도 약해지고 점점 비가 그치는 지역이 많아지겠습니다. 빗길 사고 또 산사. 이 날씨에 이거 맞아. 와, 우리 진짜 많이 불어났나 보다.
때려. 진수성찬이야, 진수성찬. 대박. 삼중 친구 아니고요. 이거 내가 할게. 이야. 맛있겠다. 그리고 오리백수까지. 날씨에 내 사랑 감자전. 야호. 부드러워. 대박이다. 야, 먹어. 맛있어. 오, 이야. 아직까지도 팅커벨이 있네. 팅커벨 여기 다 가고. 팅커벨 다 간 줄 알았는데. 아니, 성수동에 팅커벨이 엄청 많거든요. 유난히 성동구에 좀 많다는 것 같던데. 근데 팅커벨들이 정말 하루 살고 딱 죽는다 그래가지고, 저는 과연 왜 하루 살 거면은 약간 왜 태어나지? 약간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뭐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그 영화 보다가 갑자기 거기 주인공이 뭐 인간은 뭐 한 80년에서 100년 정도 살아 뭐 이랬나? 이랬더니 거기 외계인 한 명이 또 아니 그렇게 짧게 살 거면 왜 살아?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생각해보니까 이 수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대적이구나. 얘네는 지금 하루를 열심히 늙어가면서 살고 있는 건데, 이게 인간의 기준으로 그냥 하루일 뿐이지, 이들에게는 그냥 그게 일생이고 평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나 얘기 왜 하고 있어? 뭐 이상하네. 헬스보드 오랜만. 열었나보다. 오픈런인데 거의? 오랜만이다. 성수부도 진짜 오랜만. 진짜 완전 대박. 콜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어제부터 다시 찍고 있어. 너무 귀여워. 아, 이게 세트구나. 나 감튀만 갖다 달라 그랬잖아. 다른 줄 알았어. 진짜 귀엽다. Hello, Mrs. Priest's office. That's what I meant, Miranda Priest's office. She was in a meeting. Can I just get the message? Oh, no.